기출을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드리냐면요. 2024, 2023 연도별로 쭉 풀어요. 연도별로. 자, 이렇게 해설해주는 학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다 영역별로 대충 묶어서 어떤 문제는 풀고 어떤 문제는 빼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치 정도? 10년치 정도는 연도별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요. 교육과정 A, B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한 해설에서 푸는데 해설이 굉장히 두껍죠. 사실 이 기출풀이만 들어도 웬만큼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. 자, 이 3단계부터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풉니다. 그런데 이 3단계는 다 5월 뭐 이때쯤 진행이 되지만은 기출은 2월부터 2월 첫 주부터 진행을 딱 해요. 저희는 이 기출을 영역별로 묶어서 대충 풀어주지 않는다. 자, 뭐 쓸데없이 막 기출을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는 그런 대부분의 노량진 학원들이 막 기출을 막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서 정작 문제는 안 풀어줘요. 해설도 안 줘요. 저는요 기출을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진 않아요. 근데 2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 우려먹을 시간은 없습니다. 하지만 기출을 철저하게 풀어드려요. 28년 기출을 최근 기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치면 굉장히 많아요. 그거를 갖다가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8번까지 순서대로 다 풀어드리고 두꺼운 철저한 해설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옛날 거 이런 거는 다 풀 필요가 없어요. 교육과정도 다 바뀌고 이래서 그런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려요. 옛날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. 가장 필요한 거 중심으로. 옛날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 한 10년치 이거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다 풀어드려요. 그래서 이 기출풀이 이지선 유아일명의 기출풀이 너무 좋다는 분들 많습니다. 새로운 세계다,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.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. 대충 묶어서 영역별로 푼 것도 풀어주고 푼 것도 풀어주고 이러는데 아니에요. 기출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기출풀이를 통해서 기존 이론은 다 정리됩니다. 이것만을 오직 이 기출풀이를 통해서는요. 기존 이론은 다 정리돼요. 기존 이론은 완벽 정리가 기출풀이로 다 돼버립니다. 사실 앞에 설명도 다 들었고 문제 풀었기 때문에 기존 이론은 이걸로 싹 정리가 돼요.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? 기존 이론만 시험에 나옵니까? 아니잖아요. 기존 이론만 맞추면 60, 70점 받기도 어려워요. 기존 이론 갖고는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60, 70점에서 합격하려면 한 20점 정도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.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요즘 스타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문풀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이 3단계 한번 보세요. 3단계는 완전 문풀 대잔치예요.